명절 풍경 하면은 여러분은 뭐가 떠오르나요? 저는 천장이 떠오릅니다. 시골집에만 가면은 꼭 심한 천식을 알아서 명절 내내 숨을 못 쉬고 드러누워 천장만 보고 있었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시골집에 있는 뭔가에 반응한 알러지였던 것 같은데, 오히려 너는 정신력이 약해서 매번 아픈 거라는 분위기니 명절이 오는 게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방문 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시끌벅적한 소리들은 기억에 남아있습니다. 기름기 섞인 음식 냄새에 아이들이 구르는 소리, 그리고 특히 화초에 윷놀이를 하는 소리가 들리면 저도 호기심이 동해 방문을 열고 가만히 쳐다보곤 했습니다. 참 즐거워 보였어요. 여러분의 명절 풍경은 어떤 건가요? 오늘 역사 코너에서는 명절의 놀이 문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월 9일 화요일 허중쇼 출발합니다. 허중쇼 1부 첫 곡으로 들려드린 곡, 자전거 탄 풍경의 보물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들으니까 참 좋죠. 황지혜님, 저희 사촌동생은 명절에 저희 집에만 오면은 알레르기 비염이 굉장히 심해져요. 아무래도 이불 때문에 그런 것 같아서 이불을 싸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저는 이렇게 뭐 타고나길 좀 튼튼해가지고 아픈 데도 없고 천식도 뭐 생전 알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거기만 가면 그랬어. 시골 집만 가면 그런 거야. 숨을 못 쉬니까 너무 무섭고 너무 힘들어서 특히 밤 되면 더 심해져서 밤에 잠을 못 자요. 숨이 안 쉬어지니까. 근데 명절만 되면 데리고 가는 거야 계속. 그게 이제 이해가 안 돼. 나이가 드니까 더 이해가 안 돼. 아침에 오프닝 쓰다가 갑자기 막 화가 나는 거야. 막 분노가. 아니 왜? 왜가 계속 숨을 못 쉬면은 안 데려가든가 아니면 이유를 찾아봐야 되는데 네가 정신력이 약해서 그렇다고 자꾸 그러니까. 아, 근데 원래 기본값이 약간 그렇긴 했습니다. 이게 몸을 막 어렸을 때 몸을 좀 많이 긁었대요. 그러면은 보습제를 발라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뭐 그럴 거, 내 애면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밤에 손을 묶어놨습니다. 긁지 말라고. 자는 동안 손을 묶어놨던 우리 아버지가 그런 분입니다. 시작부터 뭐니? 제 오프닝 쓰다 갑자기 화가 막 나가지고 와 진짜 시간을 돌려서 그때로 돌아가면 정말 한마디 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예, 명절은 뭐 못 보던 사람들 만나서 이것저것 할 수 있는 좋은 때이긴 하죠. 자, 이현진님, 저는 명절하면 전부 치는 소리의 냄새에 소리와 냄새에 야 명절이구나 하죠. 이영숙님, 저는 명절에 고스톱을 쳐서 일부러 부모님께 돈을 잃어드립니다. 오, 오호. 저 이거 고스톱을 칠 줄 몰라가지고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런 거에. 재밌으니까 이렇게 많이 하겠죠. 영화도 있고. 자,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1035나 무료인 고릴라 또는 허지웅 쇼 홈페이지에 사연을 남겨주시면 잠시 후 전지정리편 시점에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무조건 여러분의 든든한 편이 되어드립니다. 전지정리편 시점, 오늘은 정선민님 사연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출근길에 나가려고 하는데 애매하게 이중주차가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운전 초보고 저번에 차를 한번 긁은 후로 겁이 많아져서 이중주차된 차 주인에게 차를 빼달라고 전화했어요. 근데 그분이 나와서 차를 보시더니 이것도 못 빼냐고 버럭 화를 내시는 거예요. 순간 놀라서 사과를 하긴 했는데 웅디 참 속상하네요. 이중주차가 이게 참 문제입니다. 이게 그 주거 환경이 그만큼 못 따라주니까 이중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이해가 되는데, 마침 어제 읽은 글을 보니까 그런 게 있었어요. 이게 주차장에 자리가 텅텅 비어 있는데 이중 주차를 다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중 주차를 빼달라고 얘기를 하면서 왜 이중 주차를 하셨어요? 이렇게 자리가 많이 남았는데, 그러니까 아주머니가 나는 주차할 줄 몰라요 그러시더래요. 주차를 할 줄 모르시면 운전을 하시면 안 되죠. 이중주차가 참 문제입니다.
이 정선민님한테 이렇게 화를 낸 이 사람도 참 이상한 사람이네요. 이중차를 해놓고선. 아니 그거 빼다가 긁었으면 또 긁었다고 뭐라 할 거 아니에요? 그래. 정선민님이 좀 이해를 해주시고 예, 좀 넘어가시죠. 이런 거 이제 일일이 화내면은 아, 뭐 층간소음 문제도 그렇고 참 더불어 살아가기 어려운 시대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사람만의 힘으로 어떻게 그 당사자들만의 힘으로 또 이해로 넘어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환경이 또 그거를 점점 더 유발하고 키우는 상황이라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재환님, 136일 된 우리 아들이 엄마들도 좋아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아내만 보고 웃는 아들을 보니 마음 한쪽이 아파요.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아기는 점점 엄마 껌딱지가 된다고 하는데요. 아들이 태어날 때 감격스럽고 장애해서 펑펑 울었거든요. 언젠가는 아들이 저를 더 좋아하겠죠. 아내에게 이런 말을 하면 무슨 그런 생각을 하냐고 할 테고 친구들이나 아기 아빠들한테 말하기엔 또 뭔가 창피해서 지웅씨에게 털어놔 봅니다. 그럴 것 같아요. 이런 얘기 누구한테 털어놓으면 좀 창피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사람 마음이 그렇지가 않잖아요. 내 새끼인데 나한테는 안 오고 그런 마음은 되게 이해가 되고. 근데 이런 거에 좀 그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그 다른 거보다 애가 성장하면서 좀 대화를 좀 많이 해주십시오. 너무 그 뭐 권위적으로 하지 마시고 권위적으로 할 뿐 같이 느껴지지도 않네요. 이 내용을 보니까. 근데 아무튼 그 내가 뭔가 얘한테 뭘 가르쳐가지고 뭔가 깨닫게 만들고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사는 건 힘들고 살아가면서 다들 깨닫게 돼 있습니다. 순간이 되면은 자기 나름대로 자기 깜냥대로. 그럼 막 난 아버지니까 뭔가 빨리빨리 깨닫게 해야 돼 그러면서 막 더 엄하게 하거나 필요 이상으로 뭔가를 좀 가혹하게 대하거나 그런 거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예, 대화 많이 하시면은 너 아들 나를 멀리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셔도 아들의 아버지를 정말 좋아하게 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김수양님, 옹디 저 남편이랑 새해 첫 부부싸움 했어요. 근데 먼저 화해를 청하는 게 왜 이렇게 힘들죠? 미안하다는 말이 목구멍까지는 올라오는데 입 밖으로는 안 나오네요. 이런 저를 위해 조언을 좀 해주세요. 남편한테 그런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남편이 아마 영화 좋아하실 텐데 이 영화 좋아하실 텐데 다이하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브루스 윌리스가 나오죠. 그 다이하드 영화 보면은 그 이제 영화로 만들어지기 전에 시나리오가 있었는데 뭐 시나리오 제목이 다이하드는 아니었고요. 작가가 그걸 어떻게 썼냐면은 아침에 와이프랑 엄청 싸우고 나 와이프 다신 보기 싫어 라고 생각하면서 밖으로 나왔대요. 그 차를 몰고 지방도로를 쭉 달리는데 앞에 그 차에서 냉장고 실는 박스 있죠. 그게 떨어진 거예요. 냉장고가 들어있진 않고 빈 박스긴 한데 그게 이제 자기 차 앞으로 이렇게 와가지고 막 이게 띵띵띵띵 이렇게 튕기면서 와가지고 그 순간 아 나는 죽었구나 라는 생각을 했대요. 근데 다행히 잘 비켜나갔어요. 너무 놀라가지고 갓길에 세워놓고 생각을 하는데 아 내가 여기서 죽었으면은 와이프랑 마지막 한 대화가 그 욕이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서 시나리오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내한테 제때 미안하다는 얘기를 하지 못한 남자가 크리스마스 날 밤에 겪는 이야기. 그게 이제 다이아드죠. 그 직접 화해를 뭐 말하시기 좀 겸언쩍으면은 요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시면은 남편도 좀 깨닫는 게 있지 않을까. 두 분 다 뭐 예 누가 먼저 화해하는 게 화해를 청하는 게 중요한가요? 화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전지정 2편 시점 여러분의 다양한 사연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1035나 무료인 고릴라 또는 저희 허지웅 씨 홈페이지에 사연을 남겨주시면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립니다. 과거 속 역사를 통해 현재를 들여다봅니다. 히스토리 월드 역사여행 전문가 역사 귀요미 박광일 작가님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야사의 달인 역사 개그맨
선진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한국의 브루스 윌리스 선김 인사드리겠습니다. 방금 브로스라고 한번 들었어요? 브로스 뭘 브로스 뭘 방금 방금 브로스라고 그랬잖아요. 뭘 브로스? 여기 뭐 취조실도 아니고요. 네. 한상선님이 이런 문자를 보내주셔서 소개를 안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선진 교수님 해박한 지식과 재치 넘치는 애드립 저의 영웅입니다. 히스토리 월드 화이팅! 영웅이래. 한상선님. 진짜 진짜 진짜야 상선이 진짜야 이래봤자 저는 서류 심사에서 떨어져요. 나이 때문에요. 그렇군요. 트로트 미스터 트로트요. 방금 이 얘기를 듣고도 재치 넘치는 애드립이란 말을 우리 한상선님이 다시 말씀하실 수 있을지. 근데 아무튼 그 누군가에게 영웅이란 말을 듣는 거는 되게 좋은 일이에요. 맞습니다. 뭐 저도 가끔씩 가다가 길에서 스스로 넘어져요. 네. 허점을 보이기 위해서요. 너무 완벽하면 안 되니까. 내가 지금 그냥 언뜻 그냥 정말 스쳐 지나가는 눈빛으로만 봐도 허점을 30개는 잡을 수 있는데. 얘기해봐요. 뭐.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영웅이시니까 영웅다운 재미있는 이야기 기대를 해보겠고요. 오늘 주제가 역사 속의 놀이문화입니다. 두 분은 어떤 놀이를 주로 하셨습니까? 저는 그 어렸을 때 정말 할 수 있는 놀이는 다 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이제 약간 이제 좀 시골 쪽에 살다 보니까 예. 앞에서 이제 그 자전거 탄 풍경에 보물에 나왔던 네. 거기 있는 놀이는 기본이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철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자연에서 즐길 수 있는 놀이들이 굉장히 많고요. 자연에서 즐길 수 있는 놀이.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놀았는데 오징어 다방구 이런 건 아니겠네요. 기본이죠. 아, 그럼 기본이고. 네, 오징어 다방구는 기본이고 예. 그다음에 이제 여름에는 철렵하러 물고기 잡으러 다니고 아, 철렵.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때 물고기 잡는 방법도 애들끼리는 별별 방법을 다 써요. 비닐봉지 갖고 물고기 잡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가을 되면은 이제 뭐 여러 가지 과일 따러 다니고 그다음에 이제 겨울에는 이제 비료포대 한 장이면은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그래서 눈썰매부터 시작해서 뭐 우리끼리 마음대로 봅슬레이드를 타든 스켈레톤을 타든 그런 방식으로 놀았는데 생각해 보면은 이제 제가 이제 어떤 여행을 얘기를 할 때 한번 여행 갔다 오면 뭐 외국 갔다 오면 한 일주일 정도 갔다 오거든요. 근데 그 여행은 사실은 당신에게는 1년짜리 여행이 될 거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거 준비하면서 6개월 동안 설레고요. 아하. 그다음에 갔다 와서 6개월 동안 그거 생각하면서 뿌듯하잖아요. 추억을 하면서. 근데 그 어렸을 때 제가 초등학교 때 놀았던 그 여행이 지금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아까 그 민속놀이가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저에게는 힘들 때 아, 그때 그렇게 재밌게 놀았었는데 라는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에게 어떤 면에서는 그 아이들 나름대로 즐겁긴 하겠지만 그때 그렇게 막 땀 흘리면서 애들하고 그 떠들면서 놀았던 그런 어떤 즐거움을 추억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일장일단이 있는 거겠죠, 뭐. 그럴 것 같긴 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때도 그 놀이라고 하는 데서 굉장히 이제 규칙들이 있었고 그런 과정 속에서 그걸 또 맞춰나가기 위해서 노력했던 부분들이 있긴 한데 저로서는 이제 또 그때만 하더라도 배려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배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잘 못한다 그러면 깍두기라는 제도가 있었죠. 깍두기라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뭔가 그 좀 부족한 것이 있어도 채워주는 그런 것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은 이른바 치킨집의 이름이 됐지만 예전에 이제 친구들끼리 하면은 이제 동맹을 맺는 거를 깐부라고 아, 깐부. 했었잖아요. 예. 네. 그러면서 그런 어떤 놀이들을 하면서 뭔가 또 윗동네 아랫동네가 뭔가 큰 대결을 벌여야 될 때는 이제 또 아랫동네 우리 동네 형들이 또 이제 보호를 해주고 그런 기억들이 벌써 이제 역사 속 이야기처럼 나오는 게 조금은 아쉽기도 그렇죠. 하고요. 그런데 이제 그 한국 전쟁 직후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야, 우리 때도 깍두기 다 챙겨주고 다 있었어요. 아니, 박광희 작가님 세대 말씀입니다. 네. 박광희 작가님 세대는 그렇죠. 그렇죠. 예. 아직 한강 철교가 끊어지는 걸 보셨다고. 지하철도 없던 시대죠, 진짜 전차 다니고. 그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집이 부산이잖아요. 예. 그 제가 다녔던 그 당시 국민학교 초등학교 바로 앞에 부산항 제 7부두 컨테이너항이 있거든요. 아 예. 바로 앞에 예. 학교 앞에. 아 그럼 진짜 놀 거 많았겠다. 놀 거 하나도 없어요. 딱 하나야. 지금은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근데 그때 정말 어렸을 때 컨테이너 숨바꼭질? 아 컨테이너라니요. 부두 항구에 바다에 뛰어들어가서 수영을 했어요 그 당시에. 이것도
동란 직후인 것 같은데. 일제강점기에 그런 얘기가 있다는 얘기를 맞습니다.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총독부에서 많은 그 근데 거기서 이제 어렸을 때 놀 게 없으니까 앞에 예. 바로 바다니까요. 그러니까 바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부산이라고 하면 다 이제 광안리 해운대만 생각하시는데 그건 특정 지역이고 그렇죠. 대부분 항만이에요 부산은. 그러니까 특히 저희 초등학교 바로 앞에 있는 그 제7부도 이제 컨테이너 항구였는데 거기서 이제 끝나고 예 만호 뛰들자 가자 붕덩 뛰들면 뛰어들면 그 뭐 하냐면 이제 저는 뭣도 모르고 이 잠수에 들어가면은 서울에서는 홍합이라고 부르는데 부산에서는 담치라고 하거든요. 담치? 담치라고 해요. 예. 이걸 잔뜩 따가지고 올라오면 형들이 뭐라고 해요? 이 쓰레기 따왔노. 쓰레기를 왜 따왔노? 왜냐면 이게 그 바다에 그 항구 벽에 이제 더덕더덕 부서져 있는 거예요. 그러겠죠. 물론 먹긴 먹지만. 예. 그 당시 저희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선입견이 바뀐 거죠. 이거는 바다의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성장한 다음에 딱 이탈리아 레스토랑 가니까 이 담치가 있는 거예요. 안에 파스타 안에. 어허. 짬뽕은 모두 담치가 있고. 그러니까 저도 지금은 다 먹기 전에 골라내고 있습니다. 그쪽에도 근데 그 깍두기 문화는 있었죠? 없어요. 깍두기 문화가 없었어요? 저도 얼마 전에 최근에 알아가지고 굉장히 왕따를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꼬주고 그러지 않아요. 오, 뭐가 더 좋은 걸까요? 근데 저는 기본 이렇게 커가면서 나중에 그때를 추억하면서 느꼈을 때 참 좋은 거라고 느꼈던 게 동네에 이제 좀 몸이 불편한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런 친구를 꼭 깍두기로 이렇게 껴줬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골키퍼를 시키거나 아니면은 뭐 어떤 방식으로든 껴주는 거야. 난 그 그렇죠. 껴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설전을 벌였는데 그 당시에. 그러니까 부산 경남 지역에서는 적어도 깍두기란 문화가 없었고 있었어도 깍두기라고 안 불렀다. 부산 경남은 그러니까 그냥 뭐 냉혹하구나. 냉혹해요. 껴주질 않는구나. 칠부도니까. 아이고. 혹시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 가운데서 혹시 부산 경남 출신의 아니다. 부산에도 깍두기가 있었다. 다른 표현이 있었다. 제보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알고 있는 바는 없었어요. 아 진짜. 아 너무 냉혹하잖아요. 이거 놀고 싶은데 나는 능력이나 이거 몸에 좀 아직 신체 능력이 그만큼 따라주질 못해서. 계속 뭐 지켜만 보고 있어야 되는 그런 친구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깍두기는 껴주거든. 용어가 달랐을 것 같아. 깍두기 말고. 김영실님이 저희 동네에는 깍두기 대신에 건달피라고 했어요. 건달피가 흐르구만. 저희 동네로 가셔서 어떤 동네인지는 말씀을 안 주셔서 잘 모르겠는데 건달피. 아무튼 이런 문화가 원래 우리에게는 있었다. 그렇죠. 그래서 일종의 이제 놀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제 즐겁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 즐겁게 하는 것의 바탕이 어울림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울림이라고 하는 게 사실 이제 조금 더 확장을 해서 학술적인 표현을 쓰면 대동놀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대동놀이? 그렇죠. 우리 마을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어. 그래서 하나가 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는데 그냥 우리끼리 하나가 되는 거. 대표적인 게 강강술래 같은 경우. 그럼 뭐 뺑뺑뺑 돌다 보면은 뭔가 신이 나잖아요. 그런데 이제 또 하나의 어떤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방법은 뭐냐면 연마을하고 대결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고싸움, 줄다리기 이런 놀이를 통해서 연마을을 이기거나 졌을 때 우리 동네 사람들이 하나라는 느낌을 갖게 하는 것. 이게 이제 놀이의 어떤 기본적인 집단성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것이 이제 개인으로도 변화해가면서 이제 소집단 놀이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거기에는 질서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예전에 어렸을 때 놀이를 해봤던 사람들은 그 공동체 안에서의 규칙이라는 것을 지키지 않으면 그 놀이에 끼어주질 않아요. 그럼 이제 공동체에 섞여들 수 있는 기본적인 그 교육을 받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일종의 이제 사회화 과정들이 그 이미 이제 놀이 집단 속에서 이루어졌고 그래서 거기서 규칙을 지키고 거기서 뭔가 또 즐거움을 얻고. 그럼 성진 교수님은 규칙이 없었던 거네요. 아니 근데 규칙이 뭐 나중에 또 이제 그 노래 듣고 와서 말씀드리겠지만 뭐 하실까니 화투라든지 뭐 오목이라든지 뭐 알까기, 뭐 튕기기란 거 이게 지역마다 규칙이 다 달라요. 아 그 동마다도 달라요. 동마다 달라.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명절에 올해는 못 모이시지만 만약에 뭐 부산, 대구, 경남 뭐 다른 지역에서 이제 친인척분들 다 오셔가지고 뭐 한번 우리 바둑 한번 두자 아니면 뭐 화투 한번 하자. 그러면 지역별로 이게 딱 규칙이 달라가지고 약간 언쟁이 높아지는 겁니다. 우리 동네에서는 이거야. 우리 동네에서 그렇게 안 불러. 하는 식으로. 국회에서 이거 통일시켜야 돼 법안을 이거. 이런 말도 나왔다니까요. 통일시켜야 된다고. 그러니까. 규칙을 통일시켜야 된다고. 아 알겠습니다. 아무튼 옛날 거라고 해서 무조건 다 좋거나. 네. 그렇다고 생각하지 절대 않아요. 사실 뭐 더 좋아진 게 더 많죠. 사실 계속 그렇죠. 따지면. 근데 다른 건 몰라도 깍두기는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요즘은 그 학생들 다니는 학교만 가더라도
이런 게 없어요. 그냥 그 배제되는 느낌? 그렇죠. 예, 그냥 뭐든지 이 뭐 그냥 따돌림이나 배제나 이런 게 너무 좀 그 생활화되어 있는 게 아닌가. 너무 어린 나이 때부터 그런 생각이 들었으면 안타깝고. 4767님도 아, 대화를 듣다 보니 어릴 적 놀던 생각이 나네요. 정말 재미나게 놀았는데 요즘 아이들 놀이 문화를 보면 정말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라고도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자, 오늘도 변함없이 돌발 퀴즈 드릴게요. 정월 초하루 남녀노소가 즐겨하는 윷놀이에는요, 독에 걸린 모 여기 상징하는 동물들이 따로 있습니다. 도는 돼지, 개는 개, 걸은 양을 나타내고요, 모는 말이고요. 그렇다면은 여기서 윷은 뭘까요?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닭, 2번 토끼, 3번 소. 올해가 무슨 띠죠, 교수님? 이 동물을요. 부산, 저도 계속 고향 얘기인데 부산 자가치시장 가면 앞에 허지용 쇼. 안녕하십니까? 허지용입니다. 안녕하세요. 허지용입니다. 매일 오전 11시 SBS 103.5MHz 러브 FM 허지웅쇼. 세상을 향한 유쾌한 궁금증 허지웅쇼. 자, 출발합니다. 허지웅쇼 2부로 돌아왔습니다. 1부 마지막에 시간이 좀 부족해서 힌트를 마저 못 들었네요. 근데 벌써 많은 분들이 이미 좀 정답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쉬었나 봐요. 네. 어쨌든 힌트 좀 들어볼까요? 힌트가 아니라니까요. 뭐예요? 오늘 주제와 연결되는 얘기예요. 부산 광안리 그 자가시장 가면 앞에 입구에 보이소, 드시소, 오이소 라는 외계 언어가 적혀 있는데 오라는 얘기죠. 하소. 그만하이소. 아이고, 알겠소. 그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번 닭, 2번 토끼, 3번 소였어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1035나 무료인 글라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속속 문자들이 도착하고 있는데요. 제가 맞죠? 아니요. 한혜영 님이 저도 부산 출신인데요. 깍두기 있었어요. 연배 차이인 것 같아요. 그게 라고 아니라 약간 서부산 동부산 차이인 것 같아요. 저는 동부산이었거든요. 아주 옛날에는 없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은경 님, 동네에서 좀 부족한 친구들도 끼워주고 같이 놀았어요. 지금은 장애아로 분류해서 애들이 안 끼워주는데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뭐 이것만 있나요? 요즘에는 사는 그 뭐야 저기 아파트의 크기별로 그렇죠. 서로 따돌리고 서로 그 그룹을 형성하고 뭐 이런 막 이런 방식이라. 그 아이들한테 저 그러시면 안 되죠, 진짜. 솔직히. 근데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게 전부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거를 아이들이 봤을 뿐이니까. 근데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른들이 잘못한 것이 그대로 이제 나타난 현상이라고 보는 거죠. 집에서 들은 거를 밖에 나와서 이제 실천을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씁쓸한 얘기죠. 자, 이 좀 궁금한 게 있는데 놀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네네네. 어디까지가 민속놀이인가? 왜냐면은 우리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대부분 보면은 되게 이상하게 약간 그 일본 말처럼 들리는 요 놀이들이 많아. 예를 들어서 뭐 일본 말처럼이면 일본 말은 아닌 거잖아요. 뭐 이를테면 대대찌 같은 것도 그렇잖아. 일본에서 온 것 같잖아. 그럴 가능성이 많죠. 그러니까요. 그 동화도 사실은 일본에서 온 것들이 많고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뭐 그 일제시대 때 많이 그 영향을 받은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은 뭐 어디까지가 민속놀이인 건가 그러면은 뭐 세서스에도 일본에서 왔다는 얘기가 있고 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혹부리 영감 같은 경우도 일본 요괴에서 일본 영감은 원래 일본 요괴 얘기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민속놀이에 대한 규정이 그때그때 조금 달라지긴 합니다. 그래서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은 전통적으로 우리 조상들이 즐겼던 지금까지 남아있는 놀이 정도로 해석을 하는데 그 전통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뭐 가장 오래 올라가는 거 예를 들어 윷놀이 같은 경우는 2000년 넘게 이야. 올라가거든요. 이미 그 삼국지 위지 동이전에 부여 사람들이 뭔가 막대기를 던져서 논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지금 윷놀이의 말판 같은 경우를 고려시대 때 이미 정리가 됐던 것 같아요. 어허. 그래서 이제 목은 이색 같은 경우가 보면은 굉장히 유명한 학자인데도 불구하고 윷놀이를 하다 보면 뒤집어질 정도로 웃긴다. 이 말을 쓰는 방식이 기기묘묘하다. 심지어는 그 윷놀이 말판에 대한 표현을 이거는 하늘의 별을 상징하고 가운데 있는 점은 북극성을 상징하니까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그게 이제 또 조선시대에는 농민들에게 있어서 이거는 바치고 말을 움직이는 건 우리의 노동력이다. 뭐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
이런 어떤 뚜렷한 내력을 갖고 있는 놀이가 있는가 하면은. 아 근데 윷놀이는 너무 잘 만들었어. 그런 그렇죠. 거 말씀하신 것처럼 윷놀이는 유래가 어딘가 그 부여에서 그러니까 중국인들도 그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부여에서 중국에서 인정하는 게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부여에서 출발해가지고 중국 대륙으로 넘어왔다. 또 일본으로 건너갔다. 근데 동북아 3국은 그냥 너무 많이 서로들 그 영향을 주고받고 했던 게 그 고스란히 역사기 때문에 그렇죠. 서로 영향을 안 받았을 수는 없죠. 근데 민속놀이 같은 경우에도 이 놀이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까? 뭐 자치기도 있고 뭐 땅 따먹기도 그렇습니다. 있고 등등등등등 있는데 특정 이제 명절에 뭐 춘절 뭐 이제 설날이죠. 그다음에 뭐 그다음에 중추절 추석 때 하는 명절들이 딱 놀이가 딱딱딱 정해져 있는 게 어떻게 보면 그게 더 독특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제가 어렸을 때 보면은 지금쯤에 이제 그 놀이를 위해서 사전 준비를 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이제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아기가 있는 집을 찾아요. 아기가 있는 집? 예. 네. 왜냐하면 그 아기가 있는 집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분유통이나 이유식통이 나와요. 이걸 먼저 확보를 해. 설마 그건 쥐불놀이 쥐불놀이 하려고? 그렇죠. 아, 쥐불놀이 저도 했습니다. 예.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동네 과일 가게를 갑니다. 지금은 저희 과일을 포장지가 여러 가지였지만 그때는 과일 포장을 나무 포장을 할 때였어요. 그러니까 그 과일 박스가 남는 거를 이제 얻어놓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1월 보통 이게 대보름 즈음에 하니까 그 즈음까지 이제 그 모아서 동네 애들끼리 이제 장소를 설정을 해서 이제 거기에도 보면은 역할 분담이 되어 있어서 이제 불을 피우는 아이 그다음에 이제 그 장소를 확보하는 아이 뭐 이런 것들이 나눠져 있었는데 아마 그때 이제 제일 이제 우리가 힘들어했던 게 뭐냐면 구멍을 뚫는 거였거든요. 그 쥐불놀이 통에다가 그 구멍 뚫는 방법. 쥐불놀이 하셨다는 건 기본적으로 동네 논밭이 있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아니요. 아파트촌에서도 했었어요. 어디서요? 저 79년생인데 아파트촌에서도 했었어요. 아파트촌에서 일단 그거를 쥐를 쫓기 위해서 불을 놓는 거잖아요. 원래 그래서 쥐 불놀이잖아요. 그때는 아파트촌에 쥐도 많았어요. 쥐가 있었구나. 홍가지가 살았네.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제 또 그 동네 형들이 거기다 이제 흙 채워가지고 그게 우그러지면 안 되니까 흙을 채워서 못질을 해야 구멍이 뚫리거든요. 모양이 없이 그렇게 해서 이제 놀았던 기억들이 있어서 이제 한 보름 정도부터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던 그런 어떤 절기적인 놀이가 있었던 거죠. 아 윷놀이, 윷놀이 중국엔 없죠? 윷놀이와 비슷한 놀이가 있는데. 그 이제 그 중국 말씀하신 김에 저는 그 일단 춘절 물론 뭐 1년 내내 모든 페스티벌에서 다 등장을 하지만 특히 이제 그 춘절 우리 설날이죠. 에 대대적으로 등장하는 게 뭐냐면 사자춤이에요. 아, 사자춤. 라이온 댄스. 그 저기 황비용에서 많이 봤습니다. 그렇죠. 황비용 3편. 그렇습니다. 거기 나오죠, 거기요. 근데 사자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북청 사자놀이 같은. 그렇죠. 아, 예. 네. 네. 근데 그럼 어디가 먼저 오리지널이냐? 그러니까 황비용의 그 사자춤이냐 아니면 북청 사자놀이의 사자춤이냐 근데 이건 명시가 돼 있어요. 북청 사자놀이 같은 경우에도 그 유래가 중국 삼국시대부터 유래를 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삼국시대? 유비 관우 장비의 그 삼국시대? 그 삼국 맞아요. 일단 사자란 동물이 MGM 아니, 남의 회사 이름을 자꾸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SBS 이건 좀 웃겼다. 이건 좀 웃겼다. 아 오늘 처음 웃겼어. 하나, 그래 이만지지. 이건지 서키. 하나 이거야. SBS. 예. 이 사자란 동물이 예, 예. 처음으로 중국에 들어왔다는 기록은 예. 그 한무제 때 장건 씨 있잖아요. 네. 그 장건이 이제 서역에 갔다가 이제 사자와 공작을 갖고 왔다 데리고 왔다라는 기록은 나와 있는데 문제는 이게 일반 백성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사자를 봤냐? 그러게요. 그럴 리가 없을 그럴 리가 거예요. 없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것도 설이에요. 그 뭐 여러 가지 이제 합리적인 추측인데 많은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물론 장건이 각 데리고 온 거는 사자 맞지만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사자 춤을 만들어냈는데 그것이 모델이 된 것은 사자가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저기 티베트 개 있잖아요. 마스티브라고 네, 하는 거 네, 네. 큰 개. 예. 그 개다. 아. 라고 말하는 게 왜냐면 가만히 보시면 맞죠. 사자 같이 안 생기고 사자가 그 개처럼 생겼어. 맞아. 사자춤을 나오는 사자는 암컷이든 수컷이든 털이 길게 길지가 않아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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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특히 북청 사자놀이라든지 이제 중국의 특히 이제 남방 쪽에 있는 그 사자놀이의 그 사자를 가만히 보면은 혀가 내려와 있거든요. 예. 그 사자는 혀를 안 내밀어요. 근데 이 강아지 같은 경우는 땀샘이 없어 가지고 예, 혀를 예. 내밀지 않습니까? 예, 예. 그걸 봤을 때
일단 모델이 된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자가 아니라 아~ 티베트 마스티브종 티베트 강아지다 아~ 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죠. 아~ 그렇게 말하면 맞는 말이에요. 이게요. 그러게요. 그 생각을 안 해봤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자가 아니라니까요. 개춤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저게 우리나라에서도 적용이 되는 게 그 예. 상원사에 가면은 이제 거기 가면은 예를 들어 세조를 지킨 고양이에 대한 전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앞에 고양이 조각이 있는데 네. 문제는 이 고양이 조각이 진짜 고양이냐를 진짜로 진지하게 논문을 쓰신 분이 있어요. 근데 이게 고양이가 아닐 수도 있나요? 그러면? 사자였던 거예요. 그리고 근데 네. 문제는 사자를 본 적이 없으니 고양이처럼 조각을 한 겁니다. 아, 자기네 사자를 조각하고 싶었는데. 아, 그러니까 얘기만 들었구나. 사자라는 예. 게 이렇게 생겼다. 이게 불교에서 이제 문수동자가 타고 다니는 동물이 이제 사자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를 염두에 두고 여기다 조각을 했는데 아. 문제는 후대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사자를 본 적도 없거니와 딱 보니까 고양이처럼 생겼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 고양이에다가 이제 세조 이야기를 덧붙여서 아. 고양이 세조 전설이 상원사에 남아 있게 되었다. 아. 이렇게 또 저 증거가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예. 일본에 전 가지 않습니다. 가면은 그 도리라고 해서 신사 앞에 우리 홍살문처럼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예예. 예. 왜요? 예예예. 예, 예. 그렇죠. 예. 네. 중국을 더 좋아하시죠. 갈 수가 없어요. 가고 싶어도. 예예. 예. 어쨌든 그 도리가 있는데 홍살문처럼. 예예. 예. 나중에도 혹시 뭐 가실 일 있으면 보시면 도리 양 옆에 예. 고마 인우라고 해가지고 예. 직역으로 하면 곰 개예요. 그러네. 있어 양쪽으로 좌우로. 예. 근데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자 춤의 그 사자예요. 근데 사자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북청 그 사자 춤의 그 사자가 양옆에 있는데 왜 고마 인우 직역으로 하면 곰 개거든요. 왜 곰 개라고 했을까? 이게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티벳에 그게? 그 개. 곰처럼 그러니까 생겼잖아요. 우리가 사자라고 부르지만 예. 이게 오리지는 원래 강아지에서 나왔다. 라는 걸 그들도 알았던 거죠. 아, 그 헤리티지가 쭉 이어져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근데 그 이런 사자놀이 같은 거는 민속놀이라고 하기에는 민속놀이가 맞는 게 그 지금 그냥 기술자들만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모든 윷놀이처럼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나? 춘절에 중국 가시면은 예. 뭐 요즘은 못 하겠지만 예. 동네마다 동네 주민들이 2인 1조가 돼가지고 그 탈바가지 쓰고 와요. 동네 주민들이 그냥 일반 전문가들이 아니라 그래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세뱃돈을 받거든요. 가게마다 할로윈이네요. 할로윈. 네? 할로윈. 왜 할로윈이요? 할로윈 같잖아. 가면 쓰고 돈 받으니까. 사탕 대신에. 북치고 폭죽 터뜨리고 예, 예.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 탈을 쓰고 집집마다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친년에 돈 달라고. 어허. 그러면 그 집주인들이 이제 그 세뱃돈을 주긴 주는데 뭐 이거 돈 많이 버시라고 예. 홍시 파차이 하면서 어떻게 믿냐면은 이 돈을 어렵게 얻을수록 1년 내내 돈을 더 잘 번다 해가지고 일단 가게를 들어와요. 이제 내가 박광희 작가님이랑 탈수고 제가 뒤에 쓸게요. 덩덩덩덩덩덩 들어가면은 보고 싶다. 일단 그 저 동영상 찍어온 거 있거든요. 작년에 마지막으로 중국 탈출하기 전에 그 일단 그 집주인은 어서 오십시오. 그러니까 신년 콰일라 해피 뉴이 한 다음에 물어봐요. 그 돈 어디다 숨겨놨냐. 탈쓴 사람이 예. 그럼 저기 그러면 여기 가게가 1층이죠. 3층 정도에 붙여놔요. 그럼 그걸 가지러 이제 인간 탑사기가 돼요. 그러니까 1층은 그 사자고 예. 1층, 3층, 4층 올라가가지고 매 이제 밖에 있는 사람들은 박수 치는 거죠. 저거 딸까 말까 따라 잡아라 해서 그거 어렵게 세뱃돈 봉투를 딱 달면 전부 될지 박수. 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럼 그거 누가 가져요? 네? 딴 사람이 가져요? 아니요. 뒤에 또 챙기는 분이 하나 계시더라고요. 탑사기를 했던 사람들이 다 나눠 가는 건 아니고 그게 고집만 하는 게 아니라 동네 다 돌잖아. 다 도니까. 또 이 N분의 1로 나누시겠죠 나중에. 알겠습니다. 우리 아까 그 윷놀이 얘기를 한참 했는데 네. 윷놀이와 함께 사실 우리가 그 명절을 대표하는 놀이가 있는데 이건 뭐 이제 민속놀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애매하긴 한데. 그렇죠. 화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화투에 대해서는 이제 지금은 좀 덜한데 한때는 이게 이제 외색
논쟁의 네. 핵심이었고 일본에서 온 게 맞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자료를 보면은 대략 한 1880년 90년쯤에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미 매천야록에 보면은 화현 예. 선생이 이제 곳곳에 일본 사람들이 화투국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패가망신하는 양반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화투국이라는 게 일종의 이제 화투를 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다라는 거고요. 카지노네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게 통계로도 남아 있는 게 무역 예. 통계인데요. 1910년 11년에 화투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그 개수가 대략 한 80만 개에서 80만이에요? 120만 개. 그러니까 120만 벌이니까 그게 이제 일본 안에의 수요보다도 훨씬 더 많았던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럴 정도로 이제 화투 수요가 많았는데 그걸 이제 분석을 해 보니까 이제 매천야록에도 적혀 놓은 것처럼 그 전에 이제 골패나 투전을 하던 사람들이 화투로 다 갈아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패나 투전은 만들기도 어렵고 놀이가 단순한 데 비해서 화투는 놀이도 굉장히 다양하고 그다음에 공산품이니까 바로 사서 쓸 수가 있고 이런 점에서 이제 그것이 이제 급속도로 퍼졌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당시에 일본에서도 뭐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게 아니라 19세기에 만들어 놓은 일종의 이제 놀이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놀이를 만들었던 몇몇 회사들이 있는데 그 회사 중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임천당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아, 예, 예. 근데 그걸 이제 일본어로 바꾸면 닌텐도가 되는 거죠. 빠밤빰빠밤빰. 그러니까 이제 어른들이 요즘에 아이들 보고 너 왜 그 게임을 해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분들도 예전에는 그 회사 제품을 모방했던 제품을 썼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결국에는 그렇게 길지가 않네요. 80년도부터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도 그 즈음에 이제 그 도안이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그것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우리나라로 이제 전달이 되면서 이제 특별하게 이제 민속놀이를 제외하고 늘 몇몇 사람들이 모아서 놀 게 없었던 한국 사람들한테 이제 급격하게 퍼진 것이 화투 문화가 아닐까. 두 분 다 화투 칠 줄 아시죠? 저는 잡기를 하나도 못해요. 알까기도 못해요. 잡기는 뭐예요? 아, 잡기를 못한다. 그러니까 뭐 오락이라든지 뭐 오목, 바둑 이런 것들. 그러면은 그 할 줄 아시죠? 저는, 작가님은. 저는 한 7살 때부터. 7살 때부터요? 가짜시네, 가짜. 네, 그래서 옆에서 이제 어른들이 이렇게 이제 치고 있으면은 이제 궁금하면은 보통 이제 예전 분위기가 애들은 갈아야잖아요. 예. 근데 그냥 가라 그러면 안 가니까 그걸 가르쳐 줘요. 이거는 이렇게 치는 거고 저렇게 치는 거다. 그럼 이제 그 어른들 옆에 쫓아왔던 애들끼리 모여서 이제 정말? 뭐 짝도 맞추고 이러면서 이제 실력을 쌓아서 조기 교육을. 네네네네. 아니 근데 그 윷놀이는 우리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아까 2000년 정도 역사가 있는데 화투는 말씀 좀 들어보면은 80년도에 이렇게 보급이 됐다. 굉장히 빠른 시간 동안 아니, 보급이 많이 된 건데. 아, 1890년대. 네, 100년이 넘었어요. 어쨌든 역사적으로 보면은 차이가 좀 나는데 네. 이거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우리나라에 잘 흡수가 됐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우리가 어른들이 놀거리가 생각보다 많지 않았던 시절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또 노는 것이 제약되어 있던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전통이 끊긴 상황에서 예를 들어 앞에서 저기 뭐 사자돌이 얘기하셨는데 예. 사실은 우리나라도 동네마다 사자놀이 비슷한 게 있었어요. 지신밟기 같은 경우. 아, 지신밟기. 그렇죠. 그럼 이제 동네마다 가면은 그 집 주인이 음식 내고 그다음에 또 돈도 주고 하면서 우리 마을 우리 집에 어떤 복을 빌어주는 그런 것들이 있었고 또 이제 안동 같은 경우 큰 고을에는 하회별신구 탈놀이 같은 경우가 있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흥성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일제강점기하고 어떻게 보면은 또 6.25 산업시대를 거치게 되면서 잃어버리거나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 된 상황에서 도시 속에서 간단하게 즐길 거리를 찾는 과정이 결국은 이 화투의 어떤 그 증가가 아니었을까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하고 우리나라 쪽하고 도안이 약간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아, 도안이 달라요? 예. 일본 거랑? 예. 그래서 일본 거는 이른바 11월, 12월이 뒤바뀌어져 있어요. 그렇게 말하면 나 무슨 말인지 몰라. 예, 그래서 우리는 오동나무 잎이 들어가 있는 걸 11월로 보고 그다음에 조금 다른 그림이 있는 걸 12월로 보는데 일본은 그게 이제 반대로 뒤집어져서 우리가 비라고 하는 게 11월에 가 있고 오동나무가 12월에 가 있고요. 11월, 12월이 그 그림 그려 있는 짝 카드의 이름인가요? 그렇죠. 11번째, 12번째를 가리키는. 이게 이제 1월부터 12월까지 12세트로 되어 있거든. 4장씩. 근데 이제 그게 그림이 다르다. 네, 그림이 다르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 사람들은 이게 왜 여기 있는가 모르는 것들이 있는데 예. 대표적으로 7에 보면은 돼지가 그려져 있어요. 근데 그게 그려져 있는 이유가 일본에서는 그 즈음에 돼지 사냥이 허락이 됩니다. 근데 이게 그렇기 때문에 돼지 사냥이니까 여기가 그려지는 게 집돼지가 아니라 멧돼지예요. 그래서 멧돼지가 도안으로 그려져 있고 그다음에 10이라는 데 보면은 사슴하고 단풍이 그려져 있어요. 예. 이게 왜 여기 그려져 있을까? 근데 일본은
전통적으로 불교였기 때문에 네. 육고기를 먹지 않는데 사람들이 고기를 먹고 싶거든요. 그렇지. 그 왕이 금지시켰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사슴을 잡아서 먹는데 누가 그거를 고발하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되니까 그 사슴 고기를 뭐라 그러냐면 난 지금 단풍 구경을 하고 있었어. 근데 단풍이랑 낱마리 같은 모미지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그래서 십하고 그 단풍하고 그다음에 사슴이 이제 같이 그려져 있는 그런 방식이어서 도안이 약간 다르고 이제 잘못 알려진 것 중에 하나가 11에 그려져 있는 저 수탉을 우리는 수탉이라 그러는데 원래는 이게 봉황이었거든요. 아, 그게 저게 닭이었어요. 예. 네. 아. 근데 이게 그 화투 같은 경우에 그 우리나라에서 급속도로 이렇게 일반화된 게 뭐냐면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예. 일본도 지금 도안이 약간 다르긴 다르지만 그 하나후다라고 해가지고 꽃놀이패 노래가 있어요. 하나후다. 하나후다라고 해가지고 근데 우리 그건 종이로 돼 있거든요. 네. 우리나라에서 결정적으로 이게 보편화된 게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이게요. 그리고 그 여기 광 나오는 그 우산 쓰고 계신 분. 나 저게 너무 무서웠어. 어린 나이에 뭐 무슨 귀신 같은 사람이 얼굴 하얀 사람이 그려져 있잖아. 이거 일본의 왕희지예요. 오노노 도후라고 하는. 아 그래요. 네. 이 사람 옆에 지금 그 두꺼비지 않습니까? 어 예. 이거 일본에 굉장히 유명한 얘기거든요. 아 저게 두꺼비예요. 오노노 도후라고 지금 일본의 왕희지인데. 나 그 누가 응가하고 있는 줄 알았어. 그렇죠. 그렇게 예. 보이시죠. 예. 이게 이 오노노 도후가 어느 날 그 젊었을 때. 예. 나이 들어서는 이제 그 일본의 왕희지라는 그 명필 서해가로 이제 명성을 떨치는데 계속 좌절을 하는 거야. 네. 좌절해서 이제 길거리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비가 억수같이 왔거든요. 근데 이제 두꺼비 한 마리가 계속 그 물에 빠져가지고 뛰어나오려고 폴짝 맹꽁 맹꽁 아 그 맹꽁이군요. 죄송합니다. 뛰어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랬더니 이제 오노노 도후가 얘야 거북이란다. 두꺼봐. 두꺼비. 그만 포기해라. 사람은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 넌 이제 끝난 인생이야. 했는데 얘 끝까지 튀어와가지고 결국에는 육지에 탁 튀어오르거든요. 그걸 보고 정말 노력을 하면 할수록 하면 결과가 나오는구나. 큰 깨달음을 얻었다라는 스토리를 딴 여기 집어넣은 거고. 여기 집어넣은 거지. 도박을 하다가 돈을 잃고 큰 깨달음을 얻어라. 그리고 이것도 깨달음 말씀하신 김에 예. 중국 가가지고 그 트럼프 카드 있잖아요. 예예. 예. 이거 보면은 뒤에 뒷면 보면은 다 뭐 조커 뭐 아무 그림이 없잖아요, 이게요. 뒷면은 네. 중국 가시면은 중국 황제들 얼굴이 그려져 있는 트럼프 팔거든요. 근데 뭐 그거요. 근데 그 만드는 사람 나 뭐 자기 마음 이게 아니겠어요? 교육용이에요. 아 교육용. 네. 오케이. 다음 시간까지. 알겠습니다. 야 이상 4차 외길 인생 두 분의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자 돌발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윷놀이에서 유시 상징하는 동물 바로 3번 소였습니다. 당첨자 명단은 선고표란에 올려놓을 테니까 확인 부탁드리고요. 역사 속 놀이 문화에 대한 이야기 살펴봤습니다. 박경일 작가, 선킴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은요. SBS 정글의 법칙에 새롭게 합류한 긍정과 도전의 아이콘 트롯 특전사 박군 씨 그리고 셰프계의 엘리트 셰프 테이너 송훈 씨 이 두 분 만나보겠습니다. 이 두 분에게 궁금하신 점 저희 홈페이지 이맛에서 한다 코너에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선물로 해드리겠습니다. 자, 끝곡으로 태연의 파이어 준비했고요. 이 곡 들으시면서 저는 내일 아침 1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지웅이었습니다.